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사이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매물의 위치는 영상에 표시된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학구는 초당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도보 2분 거리에 두 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노선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큼직한 땅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하였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모든 층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준신축 매물입니다. 특히 포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라는 굉장히 귀한 매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는 큼직한 테라스도 있어서 큼직한 집을 구하는 분들은 더욱 마음에 들어할 만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실과 작은 방들이 남서향으로 창이 나있어 채광도 좋은 집이었는데요. 입주 청소나 수리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곧 수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하기 전에 매매되면 가격을 좀 더 절충해준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욕실을 구경해보겠습니다. 욕실은 수리까지는 필요 없고 깔끔하게 청소를 하면 괜찮을 듯했습니다. 고장난 곳도 없고 크기도 큼직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길쭉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가구를 배치하기 좋아 보입니다. 채광도 좋았습니다. 도배만 하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했습니다. 주방 공간이 거실보다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만들어져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싱크대는 좀 지저분해 보이긴 했지만 청소만 하면 교체까지는 필요치 않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작은 방도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집은 방들이 큼직큼직해서 좋았는데요. 이 방 역시 도배만 하면 깔끔해질 듯 했습니다. 다음은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역시 큼직한 방 크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수리만 잘 해놓으면 신축 못지 않은 집이라고 생각되네요. 안방 욕실은 꽤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샤워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왕부동산에는 광고를 올리지 못한 매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해 주시면 마음에 드는 집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왕부동산에서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아보세요. 정말 큼직한 베란다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탐이 나는 공간이네요. 짐이 많으신 분이나 이런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정말 좋아 보이겠네요. 저 같으면 이곳에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하늘이 뚫려있는 이런 테라스 공간도 있었습니다. 관리가 좀 안 되어 있지만 조금만 수리하면 멋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사동에 위치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포름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매물은 꽤 귀한 매물이오니 이런 집을 원하고 계신 분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